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여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지지율이 가장 높은 나경원 전 의원. 현재 고령사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죠. 나 전 의원, 나 위원장. 네. 저희 KBC에 한번 출연을 해서 마음을 굳혀가는 중. 아, 그랬죠. 하고 여의도 초대서 나와가지고. 네. 예. 근데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농도가 좀 약해졌어요. 일단 압박이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저는 이 정도 메시지는 정치권에서 욕만 안 했지 욕입니다, 이거는. 아, 그래요? 예. 상종 못할 사람. 애도 아니고. 예. 자기 장사. 이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욕을 차마 성명으로 내지 못하기 때문에 욕 수준의 성명을 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기는 한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대통령실에서 강한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 본인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의 표명을 했잖아요. 근데 또 한 일간지에서는 네. 윤 대통령이 나경원 부위원장에게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어서 사의를 이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좀 일단 뭐 진위를 봐야 되겠지만 아니 누가 봐도 대통령이 뭘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애정이 네. 그렇게 있었으면 그렇게 센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래서 사의 수용 안 한다. 아, 너무 지저분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네. 그리고 이게 엄밀히 따졌을 때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의를 안 받아준다고 해서 출마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우스운 꼴로는 가지 않기를 바라는데 비주류 생활을 나경원 전 의원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비주류도 해본 놈이라고 하면 되나요? 아, 네. 비주류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이거. 예. 당장 지금 제주도 원래 갔었어야 되는데 운전박대 아니겠습니까? 예. 아, 뭐 운전박대도 아니고 비행기 타지 마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걸 앞으로 굉장히 오래 기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 이제 그게 지금 이제 계속 부담이 되는 거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지 비주류 사실 비주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주류라는 것이 또 어떤 뭐랄까요 권력과의 각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각을 안 세우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여라는 계속 건배사라든지 메시지를 계속 네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까지 정치 이력을 보면 네. 한 번도 각을 세운 적이 없어요. 네. 각을 세우긴커녕 옆에 가서 항상 군불에 불 쬐고 계시죠. 항상 아. 즉 그 핵심 세력에 가셔서 네. 이제까지 뭐 이해창 대표, 옛날 그다음에 이명박, 옛날 친 이해창, 그다음에 네. 친이, 친박 네. 계속 그렇게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는 이렇게 자기가 아마 정치인생에서 이렇게 세게 자기에게 어떤 압박감을 주는 존재는 없었을 텐데. 좀 당황스러워. 제가 봤을 때 약간 당황하고 있다고 보여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출마도 뭐 물어보면 뭐 답을 못 하겠다. 예. 저는 뭐 물론 작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출마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정치인이라면 여기서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그렇죠. 하지만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배포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 정치인인데 여론조사 지지율 1위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출마를 못 할 수가 있나요, 이게? 못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약간 깡다구가 있어야 되는 예. 거거든요. 비주류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어요? 아유, 저도 주류를 하고 싶지만, 싶어요. 저도 워낙에 예. 주류예요. 예.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 특히나 임기 초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로 가는 게 일단 부담이 된 게 또 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 지지율 1위라고 하지만 그 지지층이 대부분 다 친윤 당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당원들이 본인의 지지층이에요. 그러면 대통령과 각을 본격적으로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 지지층이 그대로 갈 거냐 나를 그러니까 나한테 따라올 거냐 아니면 이게 거의 뭐 진짜 반토막 나가지고 이도저도 아니게 될 거냐 그거를 제 생각으로는 지금 나경원 후보 쪽에서 여론도 수집하고. 가능하다면 아마 여론조사 같은 것도 돌려보고 있을 거예요. 아, 내부적으로. 네. 네. 그 이제 나경원 부위원장뿐만 아니고 네. 이제 나경원 부위원장은 못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고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원래는 나경원 의원이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네. 저는 그 여의도 초대석이 시발점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때 이후에 계속 강한 프레스가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지금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포커스가 됐었는데 네. 지금 오히려 나경원 의원 때문에 묻혀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유승민 의원은 한 10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출마가 유력하다라는 네. 평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 기간을 지나면서 출마가 불가능한 건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돌리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봐요. 나경원 의원의 지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30%대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에서의 여론조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출마를 안 한다. 전 그렇다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이 출마하실 걸로 보여요. 아, 그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를 못하면서 그 생긴 공간을 그럼요.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러니까 치고 들어갈 수 있다. 예전에 30만 책임당원일 때와 지금의 80만 책임당원일 때는 약간 다르거든요. 이제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은 당원이 권리당원이 100만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게 그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요. 아,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상적인 정당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민심 1위 제치고 그다음에 그 정말 이게 당심 1위 당심 1위 안 치고 그래서 정말 옛날에 전 타짜에 나오는 그 어떻게 이게 우두머리가 됐냐고 하니까 뭐 누구 제끼고 뭐 어떻게 저는 딱 이 대사가 생각났는데 정말 민심 1위 안 돼. 당심 1위 안 져. 그냥 그다음에 저기 뒤 앉아 있던 김기현이라는 주자를 데려다가 예의시킬 거야. 그러니까 야, 이게 정상적인 정당인가? 제가 정말 2주 전에도 우리가 그때 촬영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정당이. 그거 암만 그래도 남의 당을 타짜에 또 비유를 하는 겁니까? 너무 심하게 지금 비유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물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저도 기자분들한테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대통령실에서 혹시 큰 그림을 가지고 유승민에 대한 그 스포트라이트를 없애려고 나경원이랑 약속 대련하는 거 아니냐, 혹시. 아, 그러니까요. 그런 말도 나와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그 정도 정치 감각이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 지지율 70%를 갖고 가지 않을까요? 뭐 이런 우스갯소리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그러니까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첫째 기회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망설이고 지지부진할 때 한번 치고 나올 타이밍이 있을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가 만약에 못하게 됐을 때 그 공간에서 한번 치고 나올 기회는 있을 건데 뭐 그거를 잡냐 못 잡냐는 이제 또 본인의 몫이니까 유승민 의원도 고민이 뭐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저는 지금부터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 나경원 전 의원한테 약간 퇴로를 열어준다면은 저는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퇴로를 잡고 싶은 심정인 것 같거든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조금씩 퇴로도 좀 열리는 것 같고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바로 그 의사를 표명하진 않겠죠. 가타부타를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저는 근데 지지율을,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설 때까지는 지켜볼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정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이 곧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계실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자기가 뭘 정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실과 뭐 얘기를 해본다 했는데 그 답도 못 받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설 이후에 아마 입장 표명하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봅니다. 저희가 지금 안 나오실 분들 혹은 좀 밀려나신 분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의원이 지금 이제 최고의 수혜주죠. 친윤 대표주자처럼 돼가지고 일단 저희 당심에서는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찌됐든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고 이번에 또 선거사무소 개소식 같은 거 했는데 저는 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간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들어가지를 못했대요. 막 인산인해여가지고 뭐 갈 수가 없었다고.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대세 최소한 이제 주류가 된 거는 맞다. 근데 이게 과연 지금까지는 약간 뭐 장제원, 김장연대 이런 뭐 약간 듣고 있으면 좀 낯가지러운, 좀 남사스러운 이런 걸로 올렸다면은 지금부터 과연 본인의 어떤 컨텐츠가 나오느냐인데 그게 이제 핵심이죠. 게다가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낮아요, 김기현 의원이. 특히 당대표쯤 되면은 길거리에 이제 지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아, 저 사람 누구다 이렇게 하고 먼저 막 사진 찍자고 뛰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김기현 의원이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단기간에
끌어올릴 거냐. 그게 관전 포인트고요. 안철수 의원은 인지도가 워낙 높으니까 여론조사에서는 꽤 나오는데. 네. 당신 100%잖아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표 나올 구멍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 어느 세력이나든지 네. 어떤 가치를 네. 표명한 쪽이 그게 조금 없다. 애매한 것 같아요. 본인 지역구에서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본인 지역구에서도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지역구에서 잘 나오겠죠. 제가 봤을 때는 네. 본인 지역구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뿌리가 약해요. 안철수 예. 의원은 이식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예. 때문에 예. 뿌리를 내리는 기간도 있는데 본인은 이제 윤 대통령과 단일화를 통해서 거의 자기는 동일화됐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존재감은 그냥 단일화 용이었지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안철수 예. 의원은 예. 원래 정치적 용도가 단일화에 특화가 돼 있거든요. 예. 그때가 아니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예. 뭐 이제까지 안철수 의원이 뭐 그 전에 의원을 하면서 무슨 뭐 우리가 기억에 날 만한 뭐가 족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철수 의원은 항상 정치권에서는 그냥 단일화에 필요한 사람이지 독자적인 뭘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오늘 설변사님 발언이 굉장히 세시네. 오늘 멘트가 막 매콤매콤 하시네요. 예, 국민의힘 이야기하니까 정말 제가 예. 좀 이렇게 좀 불편한 힘들 정도네요. 그분도 무릎팍도사 나올 때는 잘 나갔었어요. 예. 거기서 그만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뭐 충분히 잘 나가시죠. 그리고 조금 더 불편하게 해드릴게요. 네. 아니 당 보니까 국민의힘 네. 그분 유튜버들 당대표로 나온다 그래요. 당이 망조가 들었습니다. 이거. 이거 참 이거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마는 본인의 자유인 거고 뭐 당원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이거 뭐 출마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그런데 없는데. 그런데 또 지도부가 거기를 또 찾아가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진짜 꿀인 거죠. 네. 그런 거는 정말 하면 안 되죠. 뭐 축전 보내고 이 사람들이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오히려 막 악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영 대립을 격화시키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뭔 축사를 합니까? 그리고 이게 저는 과장돼 있다고 봅니다. 이 민주당의 뭐 개딸인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서 마치 뭐가 대단한 거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별거 없어요. 예전에 저희 경기지사 선거할 때도 강영석 출마하면 뭐 10% 나온다 이런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뭐 가로 세로 연구소 보는 사람들만 다 출동해도 뭐 엄청나다. 그 경기도의 친척들이 몇 명이냐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1%인가?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끄럽지만 별거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나왔다가 조용히 사라지게 하면 되는데 왜 당의 유력한 주자들이 그 조그만 표 얻으려고 예. 당 얼굴에 먹칠하면서 그거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매운맛 설주환 변호사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그러니까 출마는 자유라고 하는데 예. 왜 나경원 대표,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는 자유가 아니에요. 예. 오늘 컨디션 좋으신데요. 네. 그러니까 나는 상당히 모순되고 있어요. 저 당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설 변호사님 오늘 컨디션 좋으시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아, 유승민 전 의원은 알겠어요. 왜 못 나오게 하는지. 아, 뭐, 좀 네.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나경원 부위원장은 왜 그래요? 안 불편하죠. 아, 저는 어제 네. 그 며칠 전에 그 기사 있잖아요. 아직도 대통령이 큰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의를 수용하지 예. 못하겠다. 예, 예. 저는 그 기사 굉장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큰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보도를 왜 그렇게 누구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큰일 날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는 굉장히 불편해 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다음 저도 굉장히 불편하네요.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이 정개특위 본격 가동을 했습니다. 이 연초부터 대통령이 먼저 중대선거구를 꺼내 들었고 국회의장도 국회에서 정개특위 가동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안 사실은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정치개혁 2050이죠. 그렇죠. 네. 그걸 통해서 전국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친윤이다. 네, 저야말로 네. 친윤 아닌가. 대통령께서 이제 저를 네. 도와주시려고 또 이렇게 같은 맥락 맞나요? 같은 맥락은 맞죠. 네. 네. 근데 이제 네. 실제 대통령이 뜬금없이 꺼냈다라는 평가를 민주당에서 하지만 원래 선거 때, 그러니까 저희 대선할 때부터 네. 대통령이 이제 얘기했던 거고 신년이니까 신년이랑 개혁이랑 이게 잘 맞잖아요. 예. 최근에도 보면 뭐 노동, 연금, 교육 얘기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거보다 정치 개혁이 더 우선이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그거를 받아가지고 아마 언론사에서도 질문을 하고 대통령도 답변했던 것 같은데 요거에 이제 나비 효과가 좀 잘 온 게 국회의장이 관심이 많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의장이 홀라닥 딱 잡아가지고 이제 의장은 이거 밀어붙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국회에서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네. 해야 된다는 거고 국민의힘이 원래는 좀 별로 마뜩찮아 하는 이슈예요. 이게. 예. 왜냐하면 그렇죠. 영남은 의석이 한 60몇 개 되고 호남은 뭐 20몇 개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가 민주당은
영남은 좀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영남 민주당은 대구 경북에서도 30% 이상 표가 나오니까 뭐 만약에 3명 4명 뽑는다고 하면 무조건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호남은 이렇게 해도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이 가져갈지 정의당이 가져갈지 뭐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마뜩찮아하는 게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꺼냈으니까 국민의힘 니네도 반대만 못할 거 아니야.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의장이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좀 전망이라든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본 적도 있고 아니면 저희 뭐 민주당에서 방송 패널 나오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본 적 있는데 정말 이게 다 생각이 각자 다 다르세요. 이게 정치적 이해, 자기의 어떤 정치적 득실에 따라서 다 제도를 바라보는 눈이 다 다르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정말 말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그때 든 생각이 아 여기 논의에 별로 그렇게 빠져들지 않아도 되겠다.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은 던졌어요. 그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일각에서는 아, 검찰 출신 인사들을 수도권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런 의도라면 더더욱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걸 떠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솔직히 미적미적하세요. 그리고 뭐 이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냥 의사표명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좀 해보자. 근데 이게 단순히 선거구제 하나만 바꾸는 거 그냥 법률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과 같이 맞물려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헌을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렵죠. 안 된다고 보죠. 근데 이제 이거 꼭 개헌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다당제를 하는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뭐 프랑스 다당제. 같은 경우 그런데요. 이제 대신에 그러려면은 우리도 결선 투표제 정도는 넣어줘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 때 결선 투표 정도 나와야 이게 그 양당에 끌어당기는 힘이 좀 약해지죠. 그리고 뭐 정의당 같은 경우도 아니 자기 당에서 후보 내는 게 당연한 건데 맨날 후보 내고 욕먹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근데 궁금한 게 사실은 이게 중대 선거구가 되더라도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가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다당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대통령 하신 말씀 중에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는 반대입니다. 2인 선거구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2인 선거구는 그냥 양당 나눠 먹자라는 거고 3인 선거구 해봤자 거의 안 바뀝니다. 그냥 뭐 선거구에 따라서 2대1로 그냥 나눠 가질 겁니다. 의미가 있으려면 4인부터 이거든요. 거의 대선거구제가 사실상 대선거구제로 되면은 우리 정치판이 좀 바뀔 거고요. 이 지금 사실은 뭐 보수 진보의 구도 자체가 완전히 깨지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면 개혁 보수 신당 같은 거, 뭐 민주당 같은 경우도 뭐 친문 신당 같은 거 이런 거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생길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저는 오히려 위성정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게 가장 급해요. 솔직히 말하면 원래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적으로 위성정당을 못하게 하자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게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국민의힘은 이 법 그대로 가게 되면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결국은 민주당도 현실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지난번과 똑같은 선거 제도로 똑같이 또 총선을 치러야 되는 그래서 편법적인 방법이 난무하는 어떤 선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위성정당 문제가 물론 중요한데 이게 비례를 어떻게 저렇게 하고 하는 거는 솔직히 사이드입니다. 그리고 위성정당 막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제도를 완전 바뀌지 않는 이상. 제도를 진짜 열심히 타이트하게 묶어도 어떻게 되냐면 더불어 시민당은 막을 수 있어요. 열린민주당 같은 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국민의힘에서 대놓고 뭘 막 만드는 거는 막을 수 있겠지만 자생적으로 생겨나 우리 자매 정당이야, 형제 정당이야 튀어나오는 거 막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를 좀 흔들어주지 않으면 변화가 사실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거는 국회의원들 300명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국회의원들끼리 지지고 볶아라고 하면은 답이 없고요. 제 생각에 이탄희 의원이 제안을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건데 전문가 집단 공론화위원회에다가 사실상 이거를 거의 전권을 주다시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찬반 투표만 하는 식으로 가야 그나마 되지 않겠냐는 거고 그 김진표 의장도 생각이 비슷해요.
정개특위에서 한 두 개 정도 안을 줘라. 그거 가지고 전원위원회 열어가서 거의 찬반 정도만 해가지고 살짝만 수정해서 이제 그냥 표결하겠다 이런 거라서. 그렇지 않으면 워낙 이해관계가 100년이 가도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문제도 좀 이제 여수에도 한번 좀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네. 좀 도시도 보고 계시고 이게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네. 이 호남 입장에서 광주 전남 입장에서는 선거구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뭐 여수라든지 뭐 순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역을 합하게 되면 아니 의석수 자체는 줄진 않죠. 왜냐하면 합쳐지게 네. 되기 때문에 의석수가 막 그렇게 확 줄진 않고 보통 한두 석 정도는 인구 감소에 하면서. 따라서 이제 조금 감소가 돼요. 근데 소선거구제는 그걸 지켜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중대선거구제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구 감소에 따른 선거구제가 유지가 안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더 하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신인들이 그러면 더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조직선거가 아무래도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전남이나 아니면 전남이라든지 광주 그다음에 대구 경북 똑같아요. 거의 구도 자체가 그러니까 뭐 당의 공천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내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시험 출제 유형이 5대5. 권리당원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선거구제를 더 유연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가 약간은 좀 의문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의 공천을 따내고 뭐 하고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약간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 선거구 자체가 커지니까 조직 관리보다는 내가 인지도를 높여야겠다라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효과 있을지는 좀 봐야 되는데 결론은 매기 효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구 경북도 그렇고 뭐 저희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인데 경쟁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게 예를 들면 한 선거구에서 한 4명 뽑는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민주당이 4석을 다 석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도 지지율이면. 예. 근데 이 네 번째 자리를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이랑 경쟁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까지 솔직히 허접한 후보 냈습니다. 회초리를 들고 싶어도 회초리로 쓰기도 어려운 사람들을 후보로 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4명 뽑는다, 특히 국회의원인데 4명 뽑는다라고 하면은 저희 당에서 도전자로 나가겠다는 사람들의 질이 확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한석 걱정할 텐데 이게 잘 돼서 저희 당세 늘어나고 정의당도 빡세게 하고 하면은 나중에는 두석 걱정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맞습니다. 경쟁 구도는 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민주당의 경북도당 위원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다당제니 이런 배부른 소리 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는 양당제라도 한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저도 그거 딱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면은 있습니다. 우리 천안을 이은에도 전남이나 호남 지역에서 진짜 국민의힘 소속으로 상당히 고군분투 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그렇죠. 근데 진짜 민주당도 대구, 경북, 특히나 이제 경남, 특히 경남은 그래도 좀 치열해요. 상당히 과거에는 그래도 반 정도 의석을 가져오기도 했고 그런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열의가 높아요. 근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지지율은 20, 30% 정도는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들 굉장히 밑바닥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정말 가끔 이렇게 서울에서 모임 같은 거 할 때 대구 경북 분들 오시면 정말 진짜 거의 독립투사 같으세요. 정말. 근데 이런 노력에 대해서 당에서 어떠한 것도 해줄 수가 없다. 근데 이런 걸 저는 진짜 천안을 위원장이 잘 얘기해 준 게 이게 조금 미래를 보고 긴 시간을 보고 한다면 선거 제도 자체는 지금에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헌법기관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가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해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진짜 걱정인 게요. 인구가 수도권이 지금 갈수록 많아지지 않습니까? 50%를 돌파했는데 우리가 지역 대표성이나 어떤 지역의 어떤 그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인정을 안 해주고 무조건 인구로만 선거구 자르라고 하면은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의제는 다 수도권 위주로 갑니다. 예. 그렇죠. 아 그렇죠. 게다가 영호남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게요. 영남 호남 어찌 보면은 비수도권의 서러움을 같이 겪고 있는데 힘을 합칠 수가 없어요. 의원들이 완전 딱 갈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수도권한테 끌려가고 또 양당 모두 다 의석이 많은 수도권이 격전지라고 보고 거기에 좋은 인재들을 다 넣거든요. 그렇죠. 이거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헌재가 너무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자르도록 하는 거는 재검토해야 된다. 그게 헌재를 설득하기 어렵다면 법으로라도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이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의회 진짜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놓으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일단 될 것이냐, 자기 당의 이득, 본인의 이득,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진전이 안 돼요. 솔직히 논의가 진전이 안 되고 각자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까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 집단이나 어떤 여러 국회의원이 배제된 국회의원은 표결만 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 집단들이 좀 만들어져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지금 민주당도 어찌 보면 호남 광주 전남에서 너무 소외되고 있어요. 민주당이. 예,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민주당은 수도권 정당이지 광주 전남에 기반을 준 정당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어떤 의원의 존재감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참 변호사님. 네. 이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의 필요성은 좀 어느 정도 아는데 네. 이게 논의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막상 이건 안 되고 또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지 네. 선거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졸속으로 될 수 있는 네. 나중에 이런 우려도 있어요. 네, 그런 우려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김진표 의장 신년사를 보니까 네. 되게 그걸 세게 얘기했더라고요. 국회가 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 뭐 제가 지금도 문구가 기억나요. 지킬 수 없는 법은 만들지 말고 있는 법은 지켜야 됩니다. 뭐 이렇게 되게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지난 시간에 촌철 사례 나와서 천 변호사님이 하신 예, 말씀 아니에요? 예. 제가 또 김진표 의장님도 저 방송을 보시는데 네, 아 이거 뭐 그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장들이 저를 또 좋아하시는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요. 예. 이상한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예. 실제로 이제 김진표 의장이 그걸 본인의 레거시로 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거 제도를 빨리 해서 딱 표결 아니면 그냥 선거구 획정 이런 거라도 법에서 정해진 시한을 준수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의지가 강하면은 뭐 현실적으로 좀 하다 보면 예를 들면 4월 약간 넘기더라도 네. 그래도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어찌됐든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그것만 해도 대성공입니다. 지난번에 총선할 때 보면 무슨. 그렇죠. 이제 선관위에서 막 연락 와서 이대로는 선거 못 치른다. 그러니까요. 이런 날짜까지 있었어요. 사람들 등록해야 되는데 예. 이거 선거구 어디로 가는 예. 거냐. 이러고 그런 지경까지는 왠지 이번에는 안 갈 것 같다. 저는 약간 희망적으로 그래도 보고 있습니다. 아, 그것까지는 이제 좀 국회의장의 의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고 다시 그럼 대통령으로 좀 돌아가서 네. 그럼 대통령은 왜 신년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꺼내들었을까요? 어떻게. 아무튼 그렇게 큰 철학이라든지 네. 어떤 정치 제도 개편에 대한 어떤 의지가 보이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던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후속적으로 이게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요. 그냥 대통령의 말만 던지고 나니까 오히려 야권에서 민주당 쪽에서 오 좋은 생각이다. 야 네. 언론들은 야 이거 정말 필요하다. 아니 필요는 당연히 옛날부터 있었죠. 네.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된 선거 제도자가 어찌 보면 87년도 체제 이후에 계속 고착화돼 버렸잖아요. 30년이 됐어요. 거기 딱 그때와 지금의 인구 분포도 다르고 수도권과 지금 지역의 집중도도 다르고 그런데 그 체제 그대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뭐 어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니면 최소한 뭐라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통령이 그냥 던진 거다. 그거 이 사람들이 선택적 친윤입니다. 친윤을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뭐 안 해도 될 거는 막 엄청 충성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서 무조건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이런 그래도 의미 있는 화두를 꺼냈으면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도 논의를 뭔가 이렇게 해주는 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뭐 해선 안 되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정작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걸려 있으니까 약간 애매하고 그렇죠. 지금 좀 여당에서는 좀 이상해요. 네. 네. 근데 다만 정개특위를 하고 있는 저희 당 의원들이나 뭐 저희 당 간사가 조혜진 의원이라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약간 또 조금 의지가 있어요. 예. 네. 해서 한번 그러니까 제일 반겨하는 사람 우리 천안함 위원장 같은 원내 위원장들이 가장 반겨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어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생각 오랜만에 정말 대통령의 뜻이 맞았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래서 그러셨나? 유승민 대표가 반응을 해서 그러셨나? 그다음부터 반응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유야무야 끝나겠다. 우리 천 변호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좀 정치개혁 2050 활동 계획이? 네, 저희도 이제 계속 하고 이제 광주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 투어 지금 뭐 다음 오는 주말에도 뭐 부산 경남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다니면서 사실은. 이게 좀 재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선거구 그렇죠, 제도가 막 한 선거구에서 한 명 뽑니, 뭐 세 명 뽑니, 네 명 뽑니, 뭐 복잡한데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되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좀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를 변화시키는 유권자들의 참여와 관심이 올 한 해는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